유타주 서남부 파란 하늘 아래 끝없이 펼쳐진 황량한 땅을 가로지르며 캠핑 차량들이 바쁘게 달립니다. 시간도 더디 갈 것 같은 사막과 고원뿐인 이곳을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찾는 걸까요? 내륙 깊숙이에는 수십억 년 세월이 빚어낸 아주 오래되고 장엄한 풍광이 숨어 있는데요. 트레일을 통해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 걷고 있는 이곳은 해발 1850m. 저기 멀리 목적지가 보이는데요. 수백 미터의 높이의 절벽 아래로 거대한 공룡이 발자국을 찍어 놓은 듯한 협곡, 캐니언 렌즈입니다. 수억 년 전 바다였던 이곳은 높이 솟아 고원이 되었고 오랜 시간에 걸쳐 아름다운 협곡을 빚었는데요. 지형의 전시장이라 불릴 만큼 곳곳엔 형형색색의 사암이 절경을 이룹니다. 이 놀라운 장관은 콜로라도강과 그 지류인 그린강의 합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넓은 협곡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하천이의 물길입니다. 이 하천이 흘러가면서 하천은 자기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옆을 쳐요. 옆을 치면서 이렇게 공룡 발자국처럼 생긴 이런 측면의 그 공간들을 또 만들어 놓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이 산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대지들이 점점 더 침식이 되겠죠. 인간이 짐작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아주 작은 변화들이 어마어마한 계곡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신비로움에 황량한 땅을 찾아 걷고 또 걷는데요. 저 멀리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야, 그린 리버의 경관이네요. 경이로운 대자연 앞에서 아버지는 어린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요? 또 아이는 마음에 무엇을 담을까요? 한쪽에선 친구끼리, 또 한쪽에선 연인들이 시공을 초월한 자연을 만납니다. 멀리 산책을 하는 노부부의 모습도 보입니다. 캐나다에서 왔다는 지니 씨 부부입니다. 4일 전에 미국 서부로 넘어와 두 달 일정으로 캠핑과 트레일을 하고 있다는데요. 저의 설명을 듣고 싶다기에 흔쾌히 나섰습니다. 와우. 야, 1억 한 5천만 년? 8천만 년? 1억 8천만 년 전. 저 밑에 있었던 하천이 자기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그린강이 자기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골짜기를 파고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부족하나마 지식을 나누니 감동은 배가 되고 금세 친구가 됩니다. 국적과 나이를 뛰어넘은 다양한 사람과의 만남도 트레일에서 얻는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협곡 한가운데로 유유히 흐르는 그린강. 이 안락함 속에서 시간이 멈춘 것만 같은데요. 지니 씨 부부도 우리도 같은 것을 배워가지 않을까요? 짧아서 더욱 아쉬운 만남입니다. 하지만 헤어짐은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이기도 합니다.